K3리그 21라운드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해시청과 화성FC의 경기, 저 이태곤과 남윤성 해설위원의 라인업 먼저 살펴드리겠습니다. 홈팀 김해시청, 정진욱 골키퍼, 김민식, 김호영, 박성우, 유지훈, 우예찬, 이명건, 주한성, 신상휘, 김민준, 루안이 먼저 나서겠습니다. 네. 이에 맞서는 원정팀 화성FC의 라인업도 살펴드리겠습니다. 박성민 골키퍼, 박재환, 최영훈, 조영진, 김성환, 김한빈, 카를로스 알베르토, 박태웅, 조상범, 심재혁, 김효 준비하기 위해 위치를 잡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심의 휩쓸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시작했습니다. 화면 왼쪽 원정팀 화성FC, 화면 오른쪽 홈팀 김해시청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카를로스를 영입한 김학철 감독에게 의도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외국인 선수가 한번 맞붙어 봤고요. 열립니다! 자, 신성희! 하지만 슈팅이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네, 지난 파주와의 경기에서 정말 선수들은 나왔을 때 잘해야 되거든요. 네, 그 부분을 신성희 선수는 계속해서 증명을 잘 해내주고 있고요. 네. 아마도 가진 능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시즌을 더 측면으로 빠르게 전환을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자, 원투 패스 스피드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김민식 붙여줬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높게 떴습니다. 네, 지금은 박재환 선수가 사실은 이 크로스 궤적을 예측하고 커팅을 하려고 오다가 살짝 빼줬고 다시 돌려줍니다. 왼쪽에서 심재혁. 아, 이번 네, 시즌 측면 돌파 좋거든요, 심재혁. 자, 근데 아, 열려요. 조상범. 그러나 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다시 세컨볼. 자, 그 정면인데요. 자, 볼 잘 지켜내고 있어요. 기회를 잘 극복했대 해냈다라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김효기 선수가 슈팅을 했고 자, 세컨볼. 네. 아, 김한빈이 또 만들어내려고 해봤습니다만 수비 숫자가 많긴 했어요. 네, 화성의 패스 퀄리티가 되고 있어요. 자, 유주인의 패스 이어졌습니다. 중앙 연결.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박재환이 왼발로 걷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김효기 선수가 약간 화가 네. 네, 우회찬 선수가 피가 나고 있죠. 네, 측면의 얼굴 쪽에 좀 팔꿈치에 맞았다라는 부분을 이태훈 주심에게 어필했었고요. 네. 자, 입모양을 봤을 때 팔꿈치라는 단어가 보였어요. 네. 자, 일단은 어쨌든 출혈이 일어나게 되면은 지혈을 한 다음에 경기에 투입이 될 수 있잖아요. 네, 제가 직전에 유지훈과의 충돌이라고 그랬는데 우예찬과 김혁의 충돌이었거든요. 네. 일단은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일단은 출혈이라는 거는 어쨌든 부상이 굉장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해 스태프들도 팔꿈치에 대한 활용을 좀 이태훈 주심에 여기 선수가 조금은 더 이태훈 주심에게 그런 부분에 해석이 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일단 우예찬 선수가 지혈을 하고 자, 압박까지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우예찬 선수가 다시 한번 이 라인업에 이름을 올린 이후부터는 후방에서의 빌드업 노려보고 있습니다. 유지훈 강하게 붙여줍니다. 자, 궤적 괜찮은데요. 야, 그러나 네. 아, 근데 페널티킥에서 해야 되네요. 저 이게 루안이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네, 지금은 최영훈 선수에게 좀 경고가 주어진 것 같고요. 자, 다시 보시죠. 아마도 경합 과정에서의 몸싸움이 좀 있었고요. 네, 지금 자, 속된 말로 박았네요. 네, 최영훈 선수가 볼을 좀 시야를 공에 두고 움직임을 가져간 비서 사이공간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수비수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은 있었고요. 네. 자, 루안 선수가 페널티킥을 준비합니다. 루안! 슛! 들어갑니다! 깔끔하게 성공시키면서 선제골 홈팀 김해시청이 가져갑니다. 스코어 1대 0. 루안은 이렇게 되면서 이번 시즌 10번째 득점, 두 자리 득점을 기록을 하게 됐고요. 두 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는 루안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팽팽한 기류가 언제 깨질지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자, 일단은 유지훈의 발부터 시작이 됐었고요. 네, 크로스 궤적 자체가 분명히 좋았던 건 사실이고요. 최영훈 선수 입장에서 좀 아쉬움은 있겠지만 실제로 지난 경기에서도 극적으로 또 무승부를 기록했기 때문에 자, 이 원정 무승부가 많은 화성이 또 따라갈 수 있을지가 오늘 경기에서 어떻게 보면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물론 청주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만 이어서 펼쳐진 강릉 보여줬었거든요. 과연 이번 킥 보여줄 수 있을지 가볍게 띄워줍니다. 그러나 네, 펀칭 좀 길게 향했고요. 뒤쪽으로 흐른 볼 바로 붙여줍니다만 크게 들렸고요. 자, 그리고 지금은 루안이 잘 잡아냈어요. 자, 잘 빼줬고 스피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반대편 볼 수 있을까요? 자, 비어있는데 하지만 네. 마지막 박태웅이 잘라냈습니다.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좀 잠잠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김해 공격 자체가. 아, 지금도 사실 굉장히 잘 빼줬어요. 네. 김민준의 스피드도 좋았고. 자, 박태웅이 오늘 한 두 번 전 터치 패스. 아, 지금은 잘 나왔어요. 김효기. 왼쪽 심재혁. 크로스 찬스 붙여줍니다. 자, 지금은. 네. 자, 막판에 공의 힘이 붙으면서 꽤나 위협적인 수비를 복귀해줬고요. 마음 놓고 붙여보긴 했는데 길어 보이긴 했습니다만 사실 들어가는 조상범이 있었기 때문에 김민식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었. 이번에도 가볍게 뛰어줍니다. 수비 헤더. 자, 박산 쪽에서 박태웅이 잡아냈는데요. 바깥으로 나오면서 땅볼 크로스. 자, 자, 열렸는데 하지만 슈팅 막아냈습니다. 자, 오늘 정진욱의 안정과 그쵸, 측면에서 올라오는 동료도 제가 없앴기 때문에 김민식 쪽을 한 차례 또 활용을 해봤고요. 자, 그리고 앞선 장면인데 자, 박태웅이 박재환의 공격 가담을 정확하게 읽어냈거든요. 네, 박재환 선수가 자, 추가 시간도 이제 모두 다 흘렀습니다. 네,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2021 K3리그 21라운드 김해시청과 화성FC의 경기. 김해시청이 기분 좋은 출발, 스코어 1-0으로 앞서 있습니다. 네, 정답.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난 맞대결에서는 화성이 이겼었거든요. 네, 서정진 선수의 득점으로 화성이 승리를 거뒀었죠. 그렇습니다. 양팀의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받고 왼쪽이 김해, 오른쪽이 화성입니다. 승격하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잘 돌아섰어요. 오른쪽으로 빼줬고. 자, 오랜만에 오른쪽 측면에서 자, 붙여줬는데. 자, 열립니다. 선포. 열립니다. 심재혁. 네. 팔에 정확하게 맞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도 김효기와 심재혁의 연속 화성입니다. 네. 아, 정말 아쉬울 것 같아요. 지금 조영진이 정말 잘 버텨줬거든요. 그리고 김효기가 1차 슈팅, 2차 심재혁의 슈팅은 아, 정확하게 맞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도 김호영 선수가 빠르게 접근해줬기 때문에 얼리 크로스 붙여줬고. 자, 아, 세컨볼입니다. 박준태. 그러나 일단은 지연됐고 다시 이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크로스 선택 붙여줍니다. 이 공. 자, 지금은 페널티킥입니다. 페널티킥. 네. 화성 역시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아, 김호영 선수가 선택이 좀 아쉬웠습니다. 네. 지금은 워낙 가까운 거리에서 이태훈 주심이 김호영 선수와 최영원 선수의 경합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정확히 봤죠. 네, 크로스 자체가 사실은 좀 위력은 없었지만 위치를 잡는데 최영원 선수가 위치를 정확하게 잡고 있는 데에는 유리한 높이로 올라왔거든요. 네. 아, 최영원 선수가 김호영 선수와 경합을 적극적으로 시도. 지금까지는 웃고 있는 김효기. 김효기 천천히 갑니다. 자, 김효기 골! 동점골을 터뜨립니다. 스코어 1-1. 네, 이렇게 되면서 김효기 선수 3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을 했고요. 얼마만큼 이 부족한 화성의 공격력을 김효기가 채워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는데 지금까지는 정말 필요했던 활약, 정말 중요한 활약, 순간적인 승부처에서 증명하고 있는. 오히려 들어오는 선수에게 반칙을 줬어요. 자, 득점 장면인데 정말 기를 잔뜩 모았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다섯 발째에 강하게 차나오면서 동점골을 만들어냈던 김효기였습니다. 네, 여유가 있죠, 김효기 선수는. 네, 이렇게 되면서 양팀의 균형이 맞춰졌는데 자, 역시나 이 K3리그는 후반전인가요? 저희가 중계했을 때 유독 후반전에 승부가 많이 결정이 네. 박스 안에서 손을 썼을 때 자, 지금도 저 잘 떨어졌는데 자, 하지만은 루안이 발을 뻗질 못했습니다. 네, 지금 박성민 골키퍼 입장에서는 수비수의 붙여줍니다. 괜찮고요. 네. 그러나 뒤쪽으로 흐른 볼. 자, 지금도 자, 선수의 네. 목소리 커지고 있는데 주심은 절레절레. 김의 역습 기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스피드 볼 때 좀 몸이 확장되는 경우를 좀 주목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루안 선수의 몸을 맞고 손에 맞은 건 루안 선수가 설령 알고 있었다고 해도 대처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건 핸들링에 손에 맞은 부분은 명확하게 있지만 이태현 주심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네. 보입니다. 네. 자, 화성이 기회를 잡았습니다. 자, 이거는 왼쪽 측면 좀 빠르게 가도 되고요. 자, 짧게 내줬고 김효기 패스 열렸습니다. 열려요. 칩니다. 조영진. 아, 이거는 조영진의 입장에서는 남은 시간 동안 좀 많이 잔상이 남을 것 같습니다. 아, 일단은 돌파 좋았고 네, 김효기가 네, 타이밍을 한 차례 뺏으면서 완벽한 2대1 패스를 시도를 했고요. 아, 본인의 주발이 아니라고는 해도 이 정도 거리에서는 자, 이명건이 걷어냈고 김민준이 버티고 있는데요. 아, 화성 압박 좋아요. 네.
네, 네,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네. 네. 강하게 붙어 전환이 괜찮았어요. 아, 멋진 롱패스였고요. 자, 한 번에 가야죠. 열려줍니다. 추가골 김효기의 오늘 멀티골을 터뜨립니다. 아, 김효기의 마무리 능력은 역시나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는 가장 위협적이고요. 지금은요, 오른쪽 측면 오늘 경기 화성이 몇 차례나 공략을 했었을까요? 근데 지금은 이 결정적인 순간 오른쪽 측면에서 득점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이태원 주심보다는 터치라인 근처에서 조금 더 가까운 상황을 판단을 할 수가 있었던 이혁재 대기심이고요. 일단은 황진선의 전환 패스 자체의 퀄리티가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정말 택배였고, 자, 사실 각도가 그렇게 많은 쪽을 선택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김효기 마무리 능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지금은 화면에는 좀 잡히고 있지 않지만요, 이태훈 주심이 좀 판정을 번복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아, 지금 어떤 상황이죠? 그러니까 직전에 황진선 선수로 보여줬었는지 박태웅 선수였었는지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몸싸움을 하는 과정, 이 김해가 공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좀 흐름이 끊기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그 부분이 플레이가 진행이 됐었고요. 이 부분을 이제 일부 시민 김동민 부심과 이혁재 대기심이 가까운 거리에서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선수들 간에 충돌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태훈 주심에게 다시 한번 상황을 전달했고, 이태훈 주심은 본인이 물론 주심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대기심과 부심의 판단을 듣고서 본인이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다시 보겠습니다. 네, 이 장면이죠. 김민준 선수가 돌아서는 과정에서 네, 주영재 선수와의 충돌이 있었고요. 네. 조영진 선수와의 충돌이 있었고요. 다리에 걸렸다라는 점을 이혁재 대기심이 전달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김효기의 득점은 날라갔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학철 감독이 좀 이 상황에 대해서 격렬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분위기를 잘 끌어올리고 있었고 김효기 선수의 역전골이 터져 나왔기 때문에 아쉬움은 있겠지만요, 경기장에서 주심 이외에도 대기심과 지켜내주고 있는 서정진이에요. 일단 돌아서는 선택을 하고 있는 주한성인데 어디로 갈까요? 네, 주한성을 너무 쉽게 편하게 놔주고 있습니다. 자, 정면에서 이명건의 패스, 왼쪽 측면 노려보고 있습니다. 크로스 연결, 주한의 헤더를 막아냈습니다. 자, 후반전에 처음으로 이 김민식을 돌아나가는 오버래핑 움직임을 가져갔다는 점이겠고요. 네. 중앙 쪽에서 너무 김해의 패스워크를 화성 선수들이 편하게 놔두고 있었습니다. 네, 확실히 지쳐서 그럴까. 네. 이명건이네요. 박성우. 자, 김해시청 수비 선수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 정면 열립니다. 이명건 왼발 있어요. 정면. 자, 이명건의 반박자 빠른 슈팅. 그러나 정면이었습니다. 골키퍼도 침착하게 잘 잡아줬고요. 화성이 좀 많이 지친 감이 분명 있습니다. 네. 지금 김해가 몇 번의 패스 장면에서도 만약에 손이 아닌, 이렇게 손으로 저지하는 게 아닌 다리를 활용하거나 어깨를 활용했으면 경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었거든요. 네. 야, 추가 시간 무려 6분입니다. 네, 직전에 좀 쉬운 패스를 선택을 했어야 됐는데요. 네, 오른쪽 전석훈인데. 네, 지금은 박재환 선수의 반응이 좀 늦었습니다. 네. 자, 확실히 지금 저쪽 장면에 서 있긴 하거든요. 네. 직접 갑니다만. 네. 벽에 걸렸습니다. 자, 지금 낮고 빠르게 때려봤는데 걸렸고, 자, 지금 열렸습니다. 고! 막아냅니다. 네, 박성민이 막아냈습니다. 야, 이걸 막아내네요. 네. 굉장히 좋은 찬스였던 김해시청인데, 자, 볼 처리가 빨랐어야죠. 카를 올려줬고 루안 세컨드. 박성민 멋진 선방. 이게 또 박성민의 중앙으로 향했습니다. 들어갔었고요. 네. 자, 앞선 장면인데, 네, 이것도 박성민의 오른손이 저기서 반응을 했습니다. 박성민 대단합니다. 여기서도 네, 이 볼이 중앙으로 흐르긴 했지만요, 박성민의 각도를 자, 높게 뛰어졌습니다. 아쉬웠네요. 네. 네.
아, 어떻게 보면은 정말 긴장된 순간이었었는데 네 이렇게 양 팀의 치열한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2021 K3리그 21라운드 김해시청과 화성의 경기는 1-1 무승부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아, 오히려 오늘 경기는 화성 입장에서 1-1 승부가 더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김해가 안 좋은 흐름을 파주의 역